모든 사람들한테 다 잘해. 너무 잘해. 어른들한테도 참 잘하고. 다 잘해. 왜 결혼했어? 아, 그렇게 서방이 좋대. 네, 또 아이도 생겨가지고 속도 위반. 아니, 요즘 젊은 애들은 뭐 만나고 사귀기 전에 원나잇 투나잇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넌 사랑이었어? 네, 남편은 몇 살? 동갑이에요. 90년생. 우리가 그러니까 경옷에 말띠잖아. 백말띠야. 백말띠의 기본은 굉장히 고집스럽다는 거야. 그리고 굉장히 이기적이라는 거고, 또 어디로 튈지를 몰라. 또 자존심도 굉장히 강하고. 궁금한 거 물어. 내가 먼저 얘기해 주자니 좀 그래. 아, 서방 사실 녀석이 잘 낳는 모양이다. 저희 자네도 이쁘고 귀엽게 생겼는데, 네 서방도 외모나 이런 것부터 해서 잘 낳는가 봐. 남편이요. 말을 안 해요. 저랑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집에 있어도 마주쳐도 투명인간 취급하고. 아예 대화할 의지가 아예 없어 보여요. 제가 먼저 말을 한번 걸어봐도 그냥 단답형으로 진짜 필요한 말만 딱 하고 그 외에는 집에 와도 특별하게 크게 싸우거나 그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 물론 부딪히나 싸우는 거는 있겠지만. 이렇게 입을 꼭 닫게 된 계기가 누가 돌아가셨니, 참. 집안에. 분명히 친정이나 시댁으로 5년 이내로 가까운 분이 한분 돌아가셨을 건데. 아, 네. 할머니께서, 저희 남편 할머니께서 딱 결혼, 시할머니. 네. 애기 키우고 있을 때 돌아가셨으니까. 20년도? 21년도였던 것 그러니까 5년 이내로 한 분이 계신 것 같아. 근데 그 할머니 돌아가시면서 집안에서 천도도 안 해지댔니? 같아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긴 해도 니네 그 그러니까 니 남편한테는 친할머니잖아. 관계성이 좋았을 건데. 유독 이뻐하셨다든가 할머니 사랑을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네. 가만 생각해봐 아이가 지금 몇 살이야? 6살이요. 돼지띠? 네. 아이 생일은? 12월 양력이지? 20, 네, 12월 20. 음력으로는? 그러면 6살이 아니라 7살이 된다고, 음력으로 치면은. 더 많아진다고요? 한 살이. 음력으로 가게 되면은. 아, 아니구나. 11월 생이 되는구나. 11월 생이 되는구나. 돼지띠. 11월 생. 가만 생각해봐. 원래 둘의 사랑의 씨앗이잖아. 그 아이가 세상에 나오면서부터 뭔가 너희들 관계성이 굉장히 소원해진다고. 그 불같은 사랑은 없어지고, 덤덤해지고, 거기에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셔. 그럼 우리가 그런 걸 상문이라고 그러고 초상이라고 하잖아. 그런 기운이 또 들어와.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 부부의 관계나 이런 게 당연히 멀어지겠지. 굉장히 백말띠 두 사람이 만나서 이게 굉장히 멀어지는 거지. 이해가? 근데 여기에 새로운 인연이 하나 들어와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깨질 수도 있어요. 당연하지. 그거를 느끼잖아. 그걸 느끼기 때문에 불안하잖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온 거잖아.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처음 오는 건 아닐 텐데, 다른 데도 가봤을 건데. 아니에요. 처음
온건 처음이에요. 무료 전화로 물어본 건 있고. 아니야, 그냥 뭐 타로 카드 같은 거. 거기서는 어떻게 나왔어? 이혼까지 가지는 않을 건데, 이 사람은 좀 고집스러운 면이 있고, 좀 맞춰줘야 되는 사람이라고, 좀 근데 나는 우쭐해요. 어디까지 보냐면은 새로운 사람 뉴 페이스가 나오는 것 같이 보여줘서 그래. 누구한테요? 제 신랑한테요. 너겠어 그러면? 엄청 멀리 보신 거 아니에요? 사실 이혼까지 가고 싶진 않거든요. 이혼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생기게 되면 더 큰일이 난다는 거지. 잘 느끼잖아. 너 촉이 되게 좋거든. 촉, 느낌, 필. 되게 좋거든. 이 사람이 그냥 뭔가 나하고 말을 안 하려고 하고 나하고 부딪히지 않으려고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내 거였어, 분명히. 몇해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이 내 거가 맞나 싶은 거지. 이해가? 멀어지고 있다는 거야. 지금 멀어진 것도 굉장히 많이 멀어져 있어. 지금 서른다섯에 한참 좋을 때잖아, 그치? 휴일이 되면은 애 데리고 어디 산으로 들로 피서도 가고 휴가도 가야 되는데 그건 남의 집 얘기해. 그리고 서른다섯이면 아직도 한참 젊을 때고 또 부부 관계도 굉장히 뭐 예를 들어서 밤에 그것도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지금 너는 그냥 혼자서 허벅지 꼬집고 살아야 돼. 왜 그러냐는 거지. 그렇게 좋았던 시간이 불과 몇년 전이었는데 너무 멀어져 있다는 거지. 그럼 이걸 회복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 넌 노력하잖아. 이쁜 척도 하려고 그러고 애교도 부리려고 하고 어떻게든 하려고 그러는데 받아주질 않잖아. 그럼 너는 변함이 없어. 처음에 결혼해서 애 낳고 지금까지 남편을 바라보는 게. 근데 왜 멀어질까, 남편이? 왜 그럴까? 그게 궁합이야. 그게 궁합이라고. 생일이 언제라고, 너는? 11월 9일요. 음력으로는 11월 9일이고, 양력으로는 10월? 양력으로 11월 9일, 음력으로는 음력으로는 10월? 9월 9월. 22일, 23일. 누가 봐도 이쁘고 애교도 많고 좋아. 그러니까 너 같은 사람을 너 같은 여자를 두고 왜 멀어지고 왜 따뜻하게 안아주질 않고 왜 그럴까? 이게 딜레마고 이게 문제야. 왜 그러냐는 거지. 궁합적으로 너무 강한 사람들이 만난 것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조부모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부터 가만 생각을 해봐. 아이 낳고 몇해안 있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지금 할머니가 돌아가신 기운이 한 3년 정도거든. 3, 4년 됐거든. 가만 생각을 해봐. 그때부터 얼만큼 멀어지고 있는지. 그때부터 쭉쭉쭉쭉 멀어지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 사람이 좋아서 너하고 남편이 만난 거고 그래서 집안 대 집안이 서로 인사를 하고 가족이 됐지만 우린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 조상하고 남편 조상하고 여기는 합의가 안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끼리는 합의가 돼서 부부가 되고 또 부모님들끼리는 사돈이 되고 근데 조상들끼리는 뒤돌리고 있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멀어질 수밖에 없어. 할머니, 돌아가신 할머니, 천도도 하고, 내가 봤을 때는 조상 간에도 합의라고 했지. 합의가 좀 돼야만 남편이 내 사람이 될 거고, 네가 그 어떤 노력을 해도 어려운 게 그거야. 보이지 않는 귀신이 조상이 있다는 거. 가만 생각해봐, 남편이 멀어지게 된 게, 할머니 돌아가시면서부터 더 급격해졌거든. 아마 그거를 불안함을 느낄 거야, 자네가. 그 시간이 안 오라는 법이 없다고, 지금처럼 이러면. 서로 있으면서 불편한 것보다
근데 너는 어찌되든 이 가정이 굉장히 소중하니까는 끌고 간단 말이야, 엄마는, 여자들은. 근데 남편이 그러기 전에 사람이 할수 있는 역할은 없어. 조상들께서, 그리고 돌아가신 할머니 천도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런 게좀 필요해. 그만 멀어져야 돼. 더 이상 멀어지면 안 돼. 그리고 정말 엄마 아빠가 욕하고 엄마 아빠가 싫어하고 막 이런 걸 떠나서 한 번쯤은 부모님한테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려야 돼. 참, 부모님들 잘 지내시니? 잘 사시니? 두 분이 절대로 안 사셔야 되거든. 응? 부모님 같이 이렇게 사셔? 네. 잘 사셔? 아니요. 맨날 찢고 막 그러지. 네. 그 내력이 있는 거야. 엄마도 세고, 아빠도 센데 엄마가 더 세야 되거든, 너희 집은. 그래서 아빠가 자꾸 밖으로 튕겨져 나가야 되거든. 아버님 연세는 어떻게 되시? 64년생이에요. 용띠 환갑이시네. 엄마는 엄마는 토끼띠 한 항상 살이에요. 위네.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지. 그리고 아빠가 용띠 같으시면 니네 아버지도 절대로 누구 말안 듣는다. 저기 위에 사는 김정은이 같은 분이 너희 아버지 성격이야. 완전 독재자예요. 맞아요. 어쨌든 너도 엄마하고 엄치 안 맞고. 이놈아, 인과응보라는 말 알지? 네가 한거 그대로 받는 거야, 지금. 아무튼 멀어지고 있다는 건 네가 더잘 알고. 이제 더 네. 이상 멀어지면 듣기 싫지만 더 이상 멀어지면 돌아오기 힘들어. 그러기 전에 뭔가 알려준 방법을 좀갈 필요가 있어. 알았지? 그리고 가만히 있지 말고 뭐좀 배우고 그래. 갑이야, 갑. 내거 해야 되고 내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야. 하다못해 그것도 해. 손톱에 그런 거라도. 예능감이 되게 좋아. 예체능 쪽에가. 이쁘고 화려한 거.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돈 때문에 저한테 화난 것 같아가지고 느낌이 제가 막돈안 벌고 그런 것도 없잖아, 있을 수 있지. 집에 있고 이러니까 왜냐면 혼자 하는 것도 버겁고. 처음엔 지도 그냥 사랑이면 다 되는 줄 알고 했는데, 갑이 돼야 되는 녀석이 남 밑에서 일하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 일은 또 빡치게 힘들고. 근데 집에 와 보면은 내가 벌어서 살아야 된다는 게, 처음엔 사랑하는 여자고 사랑하는 내 아들이니까 괜찮지만,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내가 왜이 생활을 했을까? 왜 결혼을 했을까?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미쳤다. 쥐 혼자 있지 막 그러는 거지. 계속 아무튼 힘내고 그런 부모님한테 의논을 해서 삼촌이 얘기했던 그런 조상 간의 합의는 너 혼자 할수 없으니까 엄마 아빠가 안다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분들의 조언도 필요한 거고 도움도 필요한 거고 그렇게 해서 이 가정을 계속 가지고 가야지. 알겠지? 가. 힘내고. 아니, 너같이 이쁜 애를 갖다가 사랑 안 해준 녀석이 나 신기하다. 그 녀석이 궁금해.